예. 조금만 더 보시면 100점 나오십니다. 100점 나오셔. 요 책을 소화하신 만치 점수가 나오십니다. 이 책을 딱 보신 만치죠. 이 책을 반을 이해했다. 그럼 50 나오십니다. 이 책을 80% 이해했다. 그럼 80 나오십니다. 100% 다 이해했다. 그럼 100점 진짜 나오십니다. 이 책 한번 보시고요. 주관식이라고 따로 뭐 프린트물 나가겠지만 사실 요 본문 속에 다 있습니다. 본문 속을 보시면 다 거의 다 주관식이 나온다. 기입식이 더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면요. 나중에 문제 보시면 주관식이라는 이것이 훨씬 더 쉽게 빠르게 쫙 써놓고 나서 편하게 그 질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 쳐보십시오. 늘 저는 그 바흐기 때문에 지금 좀 1차 하시고 나서 이제 2차도 처음 오시는 분들 뭐 전례절대 합니다. 전례절대 해도 끝나시면은요. 점수가 잘 나옵니다. 다들. 매년 봐오니까 저 막 인상을 막 쓰시면서 법이 막 복잡하다. 복잡하죠. 간단합니다. 민법 이해하셨죠? 민법을 이해하셨으면 이 법규는요. 좀 요시면 됩니다. 이 금방 민법 공부량에 반만하시면 법규는요 훨씬 점수가 다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이 법규 민법을 보신 분들은 좀 보시면 이게 법이냐 자법이지 자법입니다. 자법 행정절이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정부가 바뀌면요 법이 확 바뀝니다. 작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정법이다. 행정법을 배우십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가 주택관리와 관련 있는 법률들 행정법의 또 사회법이다. 또 뭐 이 공공적인 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의 건설편 중요하죠. 총칙에서 두 개 나오고 건설에서 한 세 개, 네 개는 꼭 시험에 나오는데 건설편요. 요거 쉽습니다. 쉽어요. 쉬워요. 자, 주택 건설합니다. 단지 건설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요, 주택 단지를 건설할 자 누구냐? 주택 건설은요, 주택은 아주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종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 단지는 건설 사업이다. 건설 사업, 건축이 아닙니다. 건설 사업입니다. 건설 사업, 종합적인 사업이 돼가지고요, 요 사업들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건설 사업은 한 번에 건설할 때 30세대 이상 나올 때 다 종합적인 사업으로 봅니다. 30% 이상. 그래서 주택 건설은 주택 건설 첫 번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주체입니다. 주체 사업 주체. 법에서 허용하는 사업 주체들만이 주택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아니고 사업 주체입니다.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요 사업자들이 말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주택 건설을 위해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요 사업 계획서를 성인을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고요. 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입주를 위한 검사 받습니다. 검사의 명칭이 뭐냐면요. 주택건설공사 끝나면 사용검사를 받는다. 사용검사 받고 나서 해당 그 새 아파트에 입주 등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은 사업주체에 한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착수하고 끝나면 사용검사 받고 입주한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지금 나옵니다. 사업자에서 한 문제 반드시 시험에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주택사업은요, 법에서 허용한 자만 할 수 있어요. 법에서 첫 번째 보시면요, 주택사업은 공공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니까, 그 제일 밑에 보면 있습니다. 제일 밑에. 1번 딱 나있죠. 자, 국가에서 주택건설을 하게 해줍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 또 등의 지방자치가 주택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또 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지방공사들이 또 주택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가 할 수 있고 지방공사도 할 수 있어요. 각 시마다 보시면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가 있어요. 서울시는 서울시 하우스공사에서 SH하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SH하수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공공단체 공익법인들도 주택건설사업을 하게 해준다랍니다. 그래서 국지토지공익법인이 공공주택사업자입니다. 이들은요 시행사도 사업자는 뭐냐 한마디로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시공사 아니고 시행사 위치에 있습니다. 시행사. 그냥 시공사 풀려서 공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 국가기관들, 지방자치단체들, 토지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이 공공사업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등록 같은 거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비등록 사업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등록 같은 거 안 해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업자 불러서 공사를 맡기면 된다. 내 말 되겠죠. 그래서 공공사업자는 등록이 필요 없다. 그냥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입니다. 개인이나 큰 기업체들이죠. 공공사업자가 아니면 다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해서 사업한 데에서요. 등록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아니면 다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요 사업자 등록은요 어디 하냐 하면요 요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한다랍니다. 그래서요, 공공사업자가 아니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다. 그건요, 국장한테 한다 합니다. 그러면요, 등록사업하는, 요 등록하는 대상사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할 때 일단에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택사업은요, 한 번에 30개 이상 집을 지을 때가 사업으로 봅니다. 사업. 그런데요, 한 번도 물론이고, 요 건축업자들이 연중, 연간 주택수를 20개 이상 지을 때 등록을 해야 된다랍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는 연간 주택수가 20개 이상 나오면 다 등록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빌라 짓는 건축업자 등이라 할지라도요, 1년 중에 합산해서 20개 넘어간다 하면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한 개 두입니다. 보세요. 보통 30개 이상 될 때 4개 승인받습니다. 그런데 30호 미만 29개 이하는요, 건축의 허가를 받는 건축업자가 됩니다. 돼요. 그런데 요 건축이라 할지라도 합산수가 연중 20개 이상 넘어가면 주택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대상은요,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짓는 사업자 다 등록을 해야 된다랍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주택 짓는 땅 대지 조성 공사하는 사업자일 때도 연중 3,000평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을 할 때는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대지 조성 공사하는 사업자, 땅 공사들도요, 연중 3,000평 이상 땅을 만들면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건을 완화해주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사업자는요, 연간 30호 이상 지을 때부터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은 연중 30개 이상 완화시켜줍니다. 보통은 20개인데 도시형생활주택은 연중 30호 이상 지을 때만 등록을 한다. 완화시켜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기타 사업자는 연중 20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지을 때는 30호 이상 지을 때 등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 때 이 요건을 갖춰야 등록을 받아줍니다. 사업자이면 저도 자본금이 다소 필요합니다. 자본금. 법인회사는요, 3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개인사업자, 개인주택 건설하는 사업자는요, 본인의 자산평가입니다. 뭐 집, 토지 다 포함해서 자산평가한 요 금액이 6억 이상이 필요하다랍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법인사업자 3억 원 자본금, 개인사업자는요, 자기의 자산가치 평가한 금액 토탈해가지고 6억 이상이 필요하다. 3억 원, 6억 원이 필요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기술자, 사람 인력도 채용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요, 건축 관련 기술자 한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 대지 조성하는 요 사업자는요, 토목 관련 기술자 한 명 이상을 채용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필요합니다. 사무실 장비 가출 필요한 공간 넓이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요걸 갖춰야 등록을 받아준다 합니다. 자본금, 기술자 인력, 그 다음에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뭐 법인사업자 3억 원 필요해가지고요, 딱 등록하고 다시 다음날 빼가지고 반납합니다. 또 개인들 뭐 집 뭐 다 좀 나오겠죠. 사업이면 나옵니다. 사람 인력 채용합니까? 자기 증을 빌려서 건달하죠. 증을 빌려옵니다. 빌려와 사무실 조그맣게 있으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요 상태를 계속 유지는 해야 돼. 유지의 의무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그 밑에 6번에 있습니다. 6번에. 그래서 이걸 위해서 계속 확인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고사항이고요, 월간 보고사항이 있다랍니다. 연입니다. 연. 연간을 보시면 연 보이죠? 그러니까 2연 2개 나옵니다. 월은요, 이걸 살짝 바꾸면 비업이 됩니다. 비업. 이걸 보고합니다. 그래서 연간 보고사항 보시면 영업에 관한 계획과 실적, 인력 보유 현황, 이것은 연간 보고사항입니다. 주택 분양에 관한 계획과 분양 실적은요, 월간 보고사항이다. 랍니다. 그래서 연간 영업, 인력, 월간은 분양.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딱 보니까 뒤에, 이것이 미달 딱 되었다. 그러면요, 한 달 안에요, 보완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걸리면 다시 채용한다. 또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한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입니다. 등록을 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랍니다. 결격 사유가 있어요. 사업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애들 미성년자 사업을 못합니다. 피성년 후견인 사업 못합니다. 피한정 후견 또 파산 선고 중인 자분들 사업을 못합니다. 못해요. 미피피파 항상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법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법 때문에 잘못되거나 또는요. 부정수표법 때문에 잘못되어서 금고 이상의 실제 형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끝나고 난 날부터 2년까지 안 되신 분들 또요. 해당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분들 요 기간 중에 사업을 못한다 합니다. 미피피파 2년 유예입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말소가 되었다. 말소되어진 사업자 2년까지 새 사업을 할 수가 없다랍니다. 그래서 볼 때 미피피파 2년 유예 말소 2년인 분들은 요 기간 중이면 사업부터 요 기간 끝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기간 중이지 요 기간 2년 경과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말소되고 2년 흘렀다 할 수 있습니다. 요 기간 내인 자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 명의로 하면 됩니다. 자기 명의로 못한다 그죠. 또 법인 사업자 중에서 임원 중에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럼 말소. 말소 사유가 참 많아요. 참 많아. 엄청 많습니다. 말소 이유 참 많습니다. 이거 다 볼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필수 말소하는 사유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대여하다 확인 딱 되었습니다. 말소합니다. 또 처음부터 거짓 부정 등록이면 대부분 다 필수 사유가 되겠죠. 됩니다. 그럼 말소가 되어지면 사업을 못합니다. 못해. 못하는데 말소되면 이제까지 사업을 못해요. 못하는데 말소가 되어도 이미 하던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어요. 5번에 있죠. 5번에.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이미 공사사업에 착수를 한 사업도 물론이고 착수는 아니지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들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수한 사업과 착수는 아니지만 승인을 받은 사업도 계속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입주자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도 항상 정리를 딱 해놓으십시오. 또 한 장을 또 넘어갑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입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가 하나 더 나옵니다. 등 공공사업자, 등록사업자 뿐 말고요. 공동사업자 해서 공동사업자 해서요. 함께 한 데서 공동주택건설사업주체, 공동사업주체가 있습니다. 등록, 공공, 공동,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가 누구냐 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분들 땅이 큰 땅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 혼자 하겠다 해서 등록을 하고 단독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집을 지었죠? 안 팔리면 쫄딱 망합니다. 그러니까요. 단독 사업도 등록해서 가능하지만 혼자 하지 말고 당신 사업을 많이 해본 기타 다른 회사를 불러와서 다른 등록사업자를 불러와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도 시행을 할 수가 있다. 단독도 가능하지만 공동사업도 할 수가 있다. 공동을 하면 따로 등록 안 해도 공동사업자로 본다.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택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단체입니다. 단체. 많이 모였습니다. 돈을 딱 모았어요. 그러면 요 경우도 단독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합은요. 한번 입주하죠. 해산합니다. 한번 사업 때문에 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요. 조합일지도 단독 사업도 등록해서 할 수 있지만 조합 같은 경우도요. 다른 사업자 불러와서 삼성, 대우 불러서 같이 공동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규모 큰 조합장 아파트는요. 삼성, 대우에서 합니다. 규모 작은 조합은요. 삼성에서 눈길도 안 줍니다. 그러면요. 어떡합니까?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조합 아파트인데 규모 큰 단지는 삼성조합 아파트입니다. 규모 작으면 LH 아파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예. 조합 폭이 좀 넓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국가는 여기에서 조합 사업에 개입을 못합니다. 못해. 요 중에서 지방자치, 토지나 지방사, 요들만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지토지하고만. 국가는 공동사업을 못합니다. 못해요. 보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회사, 고용자, 회사에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응? 회사에서요. 그런데 회사는 말입니다. 고용자는 단독으로 등록 자체를 못합니다. 못해요. 회사에서는 반드시 등록되어져 있는 다른 회사를
불로든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요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올 때요 이렇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 사업자와 공동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X 할 수 있다. 선택이다. 조합도요 사업자와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다. 맞죠? 하여야 한다. X입니다. 그런데 조합은 국가와는 공동으로 못한다. 지방자치 조정사 지방공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용자는 단독으로 사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용자는 등권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면 X입니다.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이 문장 중요합니다. 공동으로 하면 따로 등록 안 해도 공동사업자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밑에 있는 박스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 보통 사업도 아니고요. 공동 사업을 할 때는 요건을 좀 더 강화시킵니다. 그것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보세요. 근데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보세요. 자, 뭐냐? 공동 사업할 때 시행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어요. 보시면 토지 소유자 조합이나 고용자 앞에 주체입니다. 토지 소유자 등하면요. 토지 소유자 조합이나 고용자들이 주택 건설 할당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토지 소유자 등 조합이나 고용자가 주택 건설할 땅 대지입니다. 대지. 이 대지를 100% 소유권 확보해야 하게 해줍니다. 100%입니다. 보통 사업은요. 보통 사업은 80%도 있어요. 80%. 그런데 공동사업은 100%입니다. 100%. 그것도 100%가 옆에 토지 소유자 조합이나 고용자가 지가 100% 확보해야 됩니다. 땅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어려운 상입니다.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도 100%인데 조합이 지구 단위 무슨 계획이다.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다음 시간에 배우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일 때는 95% 이렇게 완화시켜줍니다. 조합인데 이 조합이 지구 단위 계획 사업이면 95% 완화시켜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확보한 이 대지입니다. 이 대지. 요 대지에 붙어 있는 각종 기타 다른 잡등기 전부 다 말소해야 됩니다. 말소. 보통 사업은요, 그 땅에 타을리가 있어. 사업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공동사업할 때는요, 확보한 이 땅이 깨끗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말소. 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사업자를 불러옵니다. 불러와. 세 번째입니다. 사업자 불러옵니다. 불러온 사업자가 비실비실합니다. 요 사업자가요 주택법의 시공 기준을 갖추거나 또는요 또는 보시면 건설업 등록이 되어져 있는 큰 회사를 불러와야 됩니다. 함께하는 사업자가 규모 있는 큰 사업자 불러와야 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함께 공동으로 사업하죠. 하면 항상 싸웁니다. 싸워. 공동 사업할 때 각종 분쟁에 대비해서 네 번째입니다. 협약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등이 소유권 100% 확보, 확보한 것 등의 잡등기 말소, 함께한 사업자가 규모 있는 사업자 함께할 것이고 또 싸울 때 대비해서 분쟁에 대비해서 협약서가 있어야 공동 사업 계획 승인 내어줍니다. 네 개입니다. 토지 소유자 등 요들이 대지 100% 확보, 확보한 것 등의 잡등기 말소, 규모 있는 사업자와 함께할 것이고 대비해서 협약서가 필요하다. 요 요건을 갖춰야 공동 사업을 하게 해준다란 강화 요건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밑에 이제 관로 3번 사항이 저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보세요. 사업자가 누굽니까? 사업자. 사업자는요,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그러면요, 시공사를 불러와서 하청을 맡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하청을 주는데, 시행사가 하청을 안 줘. 지가 직접 시공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요 사업자들이 보시면, 직접 사업을 시공도 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시행사인데, 시공도 직접 하게 해준다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요. 봅니다. 있어요. 자, 민간 사업자들이 첫 번째입니다. 법인 사업자일 때입니다. 자본금이 3억 원이죠. 그런데 시공할 때는 5억 원이 필요합니다. 5억 원. 개인 사업자, 평가액이 6억입니다. 6억. 그런데 시공할 때는요, 10억 이상을 갖춰야 됩니다. 10억.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두 번째는요,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기술자. 어? 원래 각각 한 명씩이죠. 한 명씩. 그런데 시공 할 때는요 합쳐가지고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3명 이상. 또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주택 건설 실적을 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자, 직전 5년 동안에, 직전 5년간 합산해서요, 합산해서 주택 건설했던 실적이 100세대 이상 될 때 시공하게 해줍니다. 요 동시에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자본금 5억 원, 개인사업자 10억 원, 기술자 3명, 직전 5년간 실적 합산 100세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갖추죠. 이것만 딱 갖추면요. 승강기 없는 아파트 5층 이하만 건설하게 해준다랍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있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요. 6층 이상의 주택 건설해본 실적을 갖추고 있던지 또는 직전 3년간 합산해서 300세대 이상 실적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서 6천 이상 시공하게 해줍니다. 5년간 100세대 5천 이하, 3년간 300세대 6천 이상.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요건이 조금 더 강화된다 합니다. 그러면서요, 시공 규모도 제한합니다. 법인 사업자는요, 요 자본금의 곱하기 10배까지로 또요 개인사업자는요 자산평가액 요 가치 곱하기 5배 범위까지만 시공할 수 있게 규모도 제한이 있다. 이게 19회 때 한 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등록요건과 시공요건이 또 틀립니다. 시행사요건과 시공사요건 틀립니다. 시공하려면 요건이 또 세워진다. 이 의미가 여기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까지 보시고 또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문제 갑니다. 자, 그래서 16페이지에 1번 문제를 가보십니다. 다 기출되었던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 표현은 다 없었지만 요 문제 중에 반 이상은 다 기출 문제입니다. 1번 봅니다. 자, 빈칸을 채워라 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하는 사업자의 기준 연간 몇 개입니까? 연간 20호이죠. 대지는 연간 1만 이상이죠. 그래서 20호 1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설명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 사업자 등록할 때는 원칙적으로 자본금이 3억 원, 개인은 평가 6억 원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사업자 등록은 국토장관한테 한다. 2번 맞습니다. 3번 X네요. 등록 말소 2년이죠. 2년. 결격사유 2년이죠. 결격사유 2년. 말소 2년. 3년 X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등록 말소 등 처분을 받아도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맞네요. 자, 또요. 장관은 말입니다. 등록을 대여한 자가 있다. 말소를 하여야 한다. 대여와 부적 등록 말소를 하는 상이죠. 업무상입니다. 그래서 하여야 된다 합니다. 5번 X. 이걸 할 수 있다 X. 하여야 된다. 업무상입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등록사업자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요건이죠. 통해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시공할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할 때 자본금 15억 원 X죠. 시공기준 법인사업자 자본금 5억 원이죠. 5억 원. 1번 바로 X네요. 예, 보시고요. 개인사업자가 10억 원이죠. 법인사업자 5억 원입니다. 그래서 X. 2번 보시면 등록할 때 최근 5년간 합산 100호 이상의 실적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시공할 때 입 맞고요. 3번 보시면 요 2번 조건만 갖추면 5천까지 이하만 줄 수 있다 했습니다. 3번 점은 맞습니다. 4번 보시면요. 3년간 300세 이상 실적이 있을 때 6천 이상은 줄 수 있다 해서 4번도 맞고요. 5번 지원 규모죠. 법인사업자 곱하기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해가지고 5번 점은 맞다.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왔더라네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번입니다. 사업자 설명이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연간 단독 20% 어떻게 이상 건설할 때 도시형 30% 이상이 다면서 등록하는데 등록은 어디 합니까? 국토장관한테 하죠. 시도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국토장관인지 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X. 2번입니다. 조합도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맞죠? 조합도 단독으로 할 때는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단독 사업은 등록하고 갑니다. 그래서 단독할 때는 등록해야 됩니다. 공동을 할 때는 필요 없지만 단독은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X 맞습니다. 3번입니다. 토지 소유자는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아니죠.
시행할 수 있다. 선택이죠. X입니다. 보시고요. 4번입니다. 주택조합이 건설할 때도 국가와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가와는 공동으로 못한댔죠. 지토지와 하실지 국가는 공동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4번 X입니다. 보시고요. 고용자가 건설할 때는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아니죠.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5번 또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보세요. 5번에. 자, 공동사업을 할 때 시행요건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했죠. 1번 보시면 토지세가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는요. 건설되어진 그 건설할 땅 대지에 붙은 잡등기를 다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번 맞습니다. 자, 또 2번 보시면 분쟁에 대비해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입니다. 지역조합이 공동으로 할 때 주택건설대지를 사업자 땅 확보를 사업자가 소유할 뿐 아니죠. 주택건설할 주체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주합 등이 100%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사업자가 확보한다 아니고 그 주체가 되는 저 토지소유자 등이 100%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점은 X입니다. 보시고요. 또 4번 보시면 그런데 조합일 때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일 때는 95%에게 완화시켜준다고 했습니다. 4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고요. 5번 보시면 고용자가 건설기 위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그 고용자 그들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고용자 조합들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 사업자들이 소유 토지를 확보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X 맞다 해서 4번 3번만 이렇게 X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주체사항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6번부터가 또 참 시험에 잘 뜨죠. 6번 이겁니다. 항상 말입니다. 뭐 조합이다 또 조합. 우선 조합이 딱 나오면요. 조합이 딱 나올 때는 항상 그 전에 요건을 갖추고 설립인가 받고 설립되어져 있는 조합 말입니다. 항상 조합이 딱 되면요. 함께 하든 공동하든 그 묻지 않고 항상 조합들은 미리 설립이 되어져 있어야 단독으로 하든 공동하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들은요. 그 요건을 갖춰서 설립이 되어져 있어야만이 주택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요. 조합이 딱 되면 모든 조합은요. 요건을 갖추어서 설립을 위해서 인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설립이 갑니다. 요 조합의 인가는 말입니다. 앞으로 주택을 지을 그 땅이 있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제일 말단 행정청한테 인가받습니다. 한국은요. 전국토에 주택정책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딱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지방 해가지고요. 보시면 시, 도, 지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또 제일 말단에 보시면 기초 해가지고요 시군구청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항상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요 시도시사 또는요 시군구청장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요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은 국장한테 등록을 딱 합니다. 하지만요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는 제일 말단 행정청 시군구청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구한테 인가를 딱 받습니다. 인가를 받는데 이 조합은요 법인격 획득을 위해서 등기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의 성격이 뭐냐 여러분 배웠죠. 민법 배웠을 때 비법인 사단 배웠습니다. 바로 그 성격을 가진 단체이다. 법인은 아니고 비법인 사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면 돼요. 예, 되고요. 자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조건 요건이 참 중요합니다. 요건이 참 중요해요. 요건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은요 조합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직장주택조합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 개 있습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세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자, 요쪽은요. 1번 2번은요. 요쪽 분들은 말입니다. 집이 없는 분들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집을 가진 소유자분들이 대소순이나 정치자 성격이 틀립니다. 이쪽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성격이 틀립니다. 틀려요. 틀린데 보십니다. 자, 먼저요. 집이 없는 분들 뭐냐? 요 지역과 직장입니다. 요쪽에 설립 인가를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일단 집을 지을 땅 부지 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대지 확보 80%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설립 인가 할 때는 80% 사업을 할 때는 1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립 인가는 80%가 필요합니다. 또 있습니다. 건설 예정 세대수 계획서를 딱 제출합니다. 여기서 조합원이 50% 이상이 조합원 반 이상의 조합원 모집을 해야 인가를 이어주겠다 합니다. 50%입니다.
이 조합원의 최소한 수가요 20명 이상 모집되어야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80% 또요 건설 입주수의 50% 이상 조합원 그 수가 최소한 20명 요 모집 딱 되었을 때 인가를 딱 내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조합원은 따로 모집합니다. 모집. 그런데요 이 설립 인가 말고 조합원 모집할 때는 또 따로 별도로 신고를 또 합니다. 요 신고도 시군구청한테 신고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하면 15일 안에 수리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딱 해줍니다. 수리해주면 해주면 그 위에 모집할 땐요 공개 모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초는요 전부 다 공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이후에 조합원이 안 모여서 미달되어서 조합원을 재모집을 하거나 누가 빠져서 채운다. 충원합니다. 충원. 충원할 때 이때는 말입니다. 이때는 선착순으로 할 수가 있다랍니다. 최초는 공개 모집. 미달분 재모집과 충원은 선착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착순인데 이것이 투기 과열 지구란 장소 안에서 모집할 때는 선착순 안 된다도 같이 이어서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파트가 더 중요합니다.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 조합원은 누가 신청하느냐가 나옵니다. 또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지역조합은요. 지역조합 같은 경우는요. 같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요. 우리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 같으면 요 속에 대전시가 포함됩니다. 포함돼. 경기도 속에 서울, 인천 다 포함됩니다. 도. 9개 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분들이 여기에 신청합니다. 중에서도 집이 없는 분들이 신청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대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85제곱미터입니다. 85. 요 85제곱미터 한 채까지 소유하면 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분들 또는 85의 한 채를 가진 분들이 모집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있습니다. 있고요. 답입니다. 직장 조합은요.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같은 도시. 대전시란 같은 도시 안에 있어야 돼요. 같은 서울특별시, 같은 대전광역시, 시와 군 단위 요 안에 거주가 아니고 요 안에 있는 같은 회사, 같은 동종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신청합니다. 하면서 요 경우도 보시면 집이 없는 분들이 신청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때도 85의 한 채를 가진 분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전부 다 설립인가 받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직장주택조합 가운데였습니다. 요 가운데에서 설립인가 말고 주택조합 설립 신고한다. 설립 신고하는 직장조합도 하나가 있습니다. 신고입니다. 인가 받는 조합은요. 집을 건설할 사람인가입니다. 근데 신고는 뭐냐? 건설이 아니고 건설되어져 있는 국민주택 가운데에서요. 특별 분양분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신청할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경 4km, 1순위, 8km, 1순위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때는 신고하면 된다랍니다. 요 조합은요. 대신 요쪽 조합원의 창고, 신고하는 조합의 창고는요. 주택이 없는 사람들만 여기에 조합원 됩니다. 85 이하 안 됩니다. 무주택자들만 신고 대상 직장조합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구분해서 보십시오. 자, 그 내용들이 이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스 표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밑에 제일 밑에 하나 있습니다. 박스 내용 보시면 리모델링 조합도 설립을 한다가 나옵니다. 이 조합은요. 있는 집을 대수선하거나 또 집을요. 정축할 때 조합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말입니다. 대수는요. 사용 검사일부터 10년 경과 필요하고요. 정축은 15년 필요하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할 때 보시면 단지민한테 동의서 요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단지에 동의를 구합니다. 관위가 단지민이 전원이 다 하자 찬성을 합니다. 찬성해요.
그러면 주어 없을지 말합니다. 단지에서 100% 다 찬성하면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을 준비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자가 나올 때 이때 보시면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합 설립했다 하면요, 누가 반대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요,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 인가 요건은요, 요 경관연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의 결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적용서 동의가 얼마냐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단지 전체가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몇 개의 동만 그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할 때는 항상 전체 한다. 전체가 할 때는 말입니다. 단지민 전체의 주민 동의를 구하고 각동 동의도 구합니다. 이럴 때 전체로 봐서는요, 구분 소유자 수와 그 평수 어길꾼에 각각 3분의 2,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동의를 구할 때는요, 각각 과반수,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요 단지 안에서 몇 개 동만 따로 할 때는요, 그 동에 있는 구분소유자수의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입니다. 알겠습니까?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주민 동의 정에서는요, 전체로서는 3분의 2, 각 동은 과반수, 일부 동은 그 동의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참 중요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잘 뜹니다. 저 뒤에 볼게요. 어디 보시냐 하면요, 이건 일요일 날 배우시는데 어디 보시냐면 리모델링 편 봅니다. 그래서 자, 참 중요한 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로요, 61페이지를 딱 보세요. 61페이지입니다. 자, 조합을 설립할 때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61페이지입니다. 오른쪽 밑에 4번 딱 보이시죠? 리모델링 허가 요건 딱 보입니다. 그래서요, 밑에 박스 하나 보세요. 자, 1번 딱, 박스 하나 1번 딱 보시면, 리모델링 조합이 이제요, 뭘 하냐면요, 설립이 딱 되었다 해도 그 위에 사업을 준비합니다. 해가지고요, 공사가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또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요,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입니다. 신청할 때. 예, 보시면, 한 번 더 동의 또 구합니다. 보시면, 전체로서는요, 75%, 각 동에서는요, 50%, 50%, 일부 동에서는요, 그 동에 75%, 75%입니다. 만약에요, 대표회의가 할 때는 계속 전원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의 동의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위해서 하고자 할 때는요, 75%, 50%, 75%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리모델링 조합이 뭘 하기 위해서 딱 뜨면 75%, 50%, 75%.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한다 하면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리모델링 조합이 뭘 한다 하면요, 75%, 50%, 75%. 알겠습니까? 이거 참 문장 중요한 상이죠.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한다 하면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조합이 뭘 한다 하면요, 75%, 50%, 75%. 알겠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확인 꼭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간단히 보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다 갈게요. 아시면 또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봅니다. 아까 봤죠? 계속 조합을 모집할 때는 따로 모집 신고를 하더라. 본 적이 있습니다. 있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 모집을 한다가 원칙이다. 2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하고 난 후에 어떤 결격자의 어떤 충원하거나 또 재모집할 때는 선착순을 한다.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단 넘어가세요. 한 단을 살짝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오른편에 제일 밑에 보세요. 15페이지에 제일 밑에 9번, 9번에 3번 보세요. 9번에 3번. 봅니다. 오른편 제일 밑에 있죠. 투기 과열지구에서 모집할 때는 선착순 되지 못한다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최초 모집은 공개 모집을 할 것이고 이후에 미달분 재모집과 충원할 때는 선착순인데 그 위치가 투기 과열지구에 있으면
선착순이 되지 못한다. 항상 재무집도 공개무집하라. 이 말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말 또 이어서 보십니다. 보시면 다시 왼쪽으로 옵니다. 왼쪽에 절제 4번 중요합니다. 주화분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했지만 그 이후에요. 그 위에 주화분이 되었지는 언제든지다. 주화분들은 언제든지 탈퇴합니다. 탈퇴 의사밝히고 탈퇴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주화분이 제명돼도 제명되는 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탈퇴하면요. 탈퇴한 제명당하면 이미 투입한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하거나 제명이 되어지면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기본적인 어떤 뭡니까? 사용료 빼고 일부 환급 받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환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4번 상이 또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리모델링 주택 주화분의 지위는 소유자 단체입니다. 이쪽은 언제든지 소유권 이전 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요. 이쪽입니다. 지역과 직장 주택 주합입니다. 요 두 주합의 주합원 지위는요. 설립인가입니다.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사착수연 승인,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입니다. 설립인가 받은 이후부터 주택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입니다. 전까지 요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입니다. 요 사이에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원의 지위는요. 요 지위는 이전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원 지위는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지역과 직장조합원의 지위는 설립인가 받은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는 이전 양도할 수가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지역과 직장 주택조합에 한해서는요. 설립인가 받은 이후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사업을 준비해서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것인데 요 사이에는요. 양도할 수가 없답니다. 주합도 공사 착수하고 난 이후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공사 계획서 승인받기 전까지 양도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자, 조합의 설립인가 받은 후에 교체 가입 금지 딱 되어 있죠. 이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요. B 보세요. B.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요. 그 지위 양도 등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 B 보이시죠? B. 그래서 설립인가를 딱 받았다. 양도 못합니다. 그런데 공사 계획,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그러면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양도 금지입니다. 피받고 팔지 마라.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지위 양도 금지에 요 말 또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와요. 다음 주에 또 나와 배우십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딱 보십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추가 모집을 할 수가 있다. 하네요. 이건 여기입니다. 최초의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지 계획을요, 800세대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세웠어요. 세웠으니까, 요 중에서 주화분이 2분의 1, 50% 차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요, 주화분 모집을 500명을 딱 모집을 딱 했습니다. 잘 모집이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분이 또 필요해. 일반 분양분. 그래서 300명의 일반 모집을 할 것인데, 요 일반 모집에서 미달이 발생이 딱 되었습니다.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화분을 더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요. 요거는 최초로 계획을 세운 건설 예정 세대수 그것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가 모집 승인을 받게 해줍니다. 단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 해야 된다 되겠습니다. 주화분 모집은 다 되는데 더 비싼 일반 모집에서 미달이 딱 되었을 때 싼 조합은 더 집어넣어서 800세대에 맞출 수 있다면 되겠습니다. 조합은 할 때는 평당 700만원 일반 분양 평당 1000만원 이게 안 들어와. 그러면 700을 더 채워서 요 800을 맞출 수 있다면 되겠죠. 조합원의 요건을 진짜 더 집어넣어가지고 100세대 800세대에 다 맞춰서 할 수 있고 최초 건설 계획 세대수 요걸 넘지 않는 범위라면 800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을 할 수 있게 승인 내어줍니다. 일반 모집 미달분을 주합원 집어넣어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정확하지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주합 앞부터는요. 반 이상은 주합원 모집 주합원은 요건이 좀 더 완화됩니다. 평당 500만원
일반 보증 평당 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 안 들어와. 그 500을 더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00을 맞추겠다. 이 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충원도 할 수가 있다. 랍니다. 이건요, 여기입니다. 800개를 딱 세웠습니다. 세워서요. 조합원 모집분 500세대. 응? 아니가 다 완판이 딱 되었어. 일반 모집 300도 다 채웠습니다. 다 채웠어. 인기 좋았습니다. 인기 참 좋았어. 조합원도 다 모집됐고 일반도 다 모집이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가운데에서 한 명이 탈퇴를 합니다. 그러면 조합원 대기자가 있어. 안 채고요. 일반분으로 빼버립니다. 인기 좋죠. 인기 좋으면요. 인기 좋으면 조합원이 탈퇴했다. 탈퇴한 요 지위를 일반 모집으로 뺀다. 이거죠. 뺀다. 근데 이렇게 안 빼고요. 조합원 대기자 중에서 집어넣게 해준다가 뭐냐. 충원. 입니다. 그래서 사, 양, 탈, 변, 무에 걸리면 조합은 충원하게 해줍니다. 사 뭐냐? 사망을 해서요 조합원이 상속받는다. 아무런 요건 불문 충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양도 안 되죠.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양도 양수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전매 제한은 받습니다. 받아요. 다음에 탈퇴, 충원 안 된다 했어요. 탈퇴했는데 대량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자가 몇 명이야? 한 명이 아닙니다. 탈퇴를 200명이 탈퇴했습니다. 탈퇴했어. 그러면 800에서 500명이 빼면 300 남죠. 300은요, 50%가 안 돼. 인가 취소입니다. 이걸 막고자 대량 탈퇴 가지고요,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달될 정도 상태이면 충원하게 해줍니다.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야 되겠죠. 또 있습니다. 변경되어진 수의 50% 안 돼. 도 충원합니다. 800을 딱 기간 세웠다. 800을. 그런데 시에서 말입니다. 저 옆에 땅을 더 주면서 이 단지 1100세대 가자. 이렇게 확대 승인을 줬습니다. 늘어나도 50% 조합은 맞춰야 돼요. 늘어난 그 세수의 50% 맞추기 위해서 충원을 할 수가 있다. 증가돼도 반은 조합은 모집을 해야 된다라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자, 탈퇴, 한 명이 탈퇴했어요, 탈퇴. 탈퇴가 아니고요, 강제 탈퇴를 당했습니다, 제명. 자, 보니까 당신 자격이 없는 분이 딱 당첨이 딱 되어서 뒤에 확인되었습니다. 강제 제명. 이때는요, 억울한 대기자 집어넣어 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 양, 탈, 변, 무에 걸리면 조합은 충원도 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요, 충원되는 분들도 이 조합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판단합니다. 충원 시점에 아닙니다.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소급해서 이 조합의 설립인가 당시로 소급해서 요건을 갖춘 자들에게 충원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거 제말 여러분 나왔죠? 요 충원자의 요건 판단 시점은 설립인가 당시 소급해서 판단한다. 요 문장 중요하죠. 하지만 사망 상속은 그런 거 요건 일체 불문 상속될 수가 있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봅니다. 주택조합은요. 이제 모든 업무를 직접 하지 못합니다. 모든 업무를요. 등록사업자, 공인중개업자, 증빙사업자, 신탁업자 등등등 이렇게 전문가한테 대행을 맡깁니다. 조합의 모집 업무, 토지학 업무, 인가 신청 업무, 사업 준비한 업무,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저 모든 업무를요, 전문가한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업무에 손을 띄게 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밑에 6번 갑니다. 해서 조합의 임원들이 참 많은 부정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조합의 임원이다 하면요, 1기 조합장은요, 기본 몇십억을 먹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강남재건축은요, 아예 회사에서 로비 자금으로 300억, 200억 할당합니다. 그 돈이 다 뭐겠습니까? 조합장, 임원들 다 뒤에 발라줍니다. 한번 갔다 오죠? 어디에요? 평문서에 갔다 옵니다. 8개월. 살고 오면요, 펜트하우스 하나 생긴다. 기본 80억, 50억 먹는답니다. 강남 조합장들은요, 조합장 하려고 전부 다 덤벼드는 것이죠. 조합장. 또, 여러분 다 단지 가보시면 이쪽 대표 예정 있죠? 그분들도 마음 먹으면 며칠 만에 그냥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난리죠. 그걸 앞으로 감도하시고 잘 조율해야 됩니다.
너무 막으면 안 돼요. 적당하게, 적당하게 약간 견제하면서 가야 됩니다. 또 일하시면요,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생겨. 그거 혼자 먹으시면 큰일 납니다. 나눠야 돼요, 항상. 독식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도 일하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아침 9시에 딱 출근, 오후 4시부터 퇴근 준비해서 칼퇴근 딱 합니다. 월급회는요, 단위규모가 270세대인데 320만원. 받습니다. 출근, 칼퇴근, 토요일 무조건 쉬고요. 근데 겨울에 두 번 새벽에 나가더라고요. 물이 터져가지고, 산 터져가지고, 전화하면 막, 그때는 나가주는 척하죠. 가봐야 제가 뭐 합니까? 몰라. 서 있으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나가지고, 그 제일 좋죠. 편합니다. 하여튼 뭐, 쩡을 다시면요. 규모 큰 단위 가시면 큰 단위는 뭐, 380, 450, 뭐, 620도 있습니다. 그 규모의 차이인데, 하여튼 뭐, 쩡을 다시면 참 좋습니다. 75세 그냥 쭉 가는 것이죠. 남들 은퇴가 놀고 있는데, 우린 75세, 80세 일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돈보다는 그죠? 일할 수 있냐? 나의 직장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부러운 인생. 저는 딱 다시 보면요. 75세까지는 그냥 갑니다. 쭉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따놓으십시오. 거기 다시 올해 시험하고 다음 시험이 끝이죠. 그 다음 되면요. 상대평가 첫 번째 평가는 1000명 뽑는다고 말합니다. 1000명. 그 다음부터는 800명. 길게는 500명 뽑을 겁니다. 고시로 바뀝니다. 고시로. 올해하고 내년도밖에 없으니까 목숨 걸고 하십시오. 올해 특히 학예휴가 기간 세우는 분들 큰일 납니다. 목준의 시험인데 그죠? 그 다음날 뭡니까? 추석이다. 추석. 지금 딱 한 60만 월쯤 남았죠? 바짝 하시면 여러분들 요때 한번 보신 기억은요. 시험날 기억납니다. 100일 전 사이에 본 기억들이 시험날 기억 다 납니다. 지금 보신 것들 이해한데도요. 기억은 납니다. 맞추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뭐 이해할 필요 뭐 있습니까?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요. 뭐 시간 길게 조금 이해해보겠다. 그런 욕심 버리세요. 지금 남은 게 이걸 남았는데 무슨 이해가 뭐가 필요합니까? 좀 나올 거 때려야죠. 풍성하게 이해한다.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내년도 보겠다 하면 풍성하게 이해하십시오. 지금은요. 무조건 그냥 돌리십시오. 시험이 70도 남아서 65일밖에 남았습니다. 돌릴. 계속 반복. 1차 할 때 끝에 막 돌리죠. 똑같아요. 지금 막 백빙이 돌리십시오. 열심히 합격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고요. 6번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임원들이 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누구냐 합니다. 애들. 응? 또 피파. 이번 되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그 다음이요. 모든 범죄로 인해서 근거성에 실제 형성을 받고 집행 종료 면제 이전까지 안 됩니다. 안 돼요. 또 보시면 요때는 유예기한 안 된다. 근데 유예범 보통요 집행유예만 포함되는데요. 요때는 선고유예도 포함된다. 특징이 있습니다. 있고요. 법원의 판결 때문에 자격 상실 정지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요. 요 단지와의 각종 어떤 이 뭡니까 이해관계자들 이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여기 딱 포함이 딱 되어지면 바로 그날로 당연 임원 자격 퇴임합니다. 퇴임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했던 모든 합법적인 행위, 불법행위 전부 다 유효하다. 이게 참 문제점. 일단 했던 부정들 다 유효합니다. 유효. 갖다 먹으면 되겠죠. 전혀. 모든 계약서는요 불법이 되어도 유효하다. 이게 참 문제죠. 유효하다. 지는 탈퇴당하고 지는 퇴임당하고요. 형무소에 가도 했던 모든 계약서는 유효하다. 이것 때문에 겁이 없죠. 한국은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조합에 이게 나와요. 건설사의 로비 때문이죠. 초기에 200억 투입했는데 갔던 돈 200억 달리면 안 되겠죠. 했던 모든 게 유효하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왜 있을까? 그죠? 어쨌든 이러합니다. 법이 이러합니다. 봅시다. 해서 보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오른편입니다. 감독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군구청장이 조합원들을 계속 확인을 하고 감독을 합니다. 3회 3번 합니다. 3번 설립할 때 한 번 사업에 착수할 때 한 번 끝나면 한 번입니다. 끝나면 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 설립인가 할 때 또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용검사 받을 때 해서요 설립할 때 한 번 공사할 때 한 번 입주할 때 한 번 해서요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때마다 3회에 걸쳐서 조합원 요건 판단합니다. 한다 보시고요 또 그 밑에 갑니다. 그 밑에 8번 가보세요. 주업도요. 스스로 감사를 받습니다. 이것도 세부입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설립할 때 사업을 할 때 끝날 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설립인가 받으면 3개월 지나고 3개월 안에 또 공사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3개월 지나고 30만이에요. 입주를 위한 검사, 사용 검사는 급하니까 신청이 오면 바로 30만이에요. 그래서요, 설립할 때 인가 받으면 3개월 지나고 30만이에요. 또요, 주택공사 사업계획 승인, 착수 승인 받으면 3개월 지나고 30만이에요. 또 입주검사, 사용검사는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바로 30일 내에 3회에 걸쳐서 회계감사 실시한다. 그래서 이것도 봐주시고요. 감사를 실시한다는요. 환자는 그 위에 있죠. 15일 안에 그 감사 결과를 시군구한테 보고한다.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업무에서 제가 잘 뜹니다. 1번 주택조합들은요. 설립인가 받으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등의 신청에 업무가 있다. 보시고요. 다음 2번입니다. 주택조합은 건설하면 조합원한테 우선 공급을 합니다. 하고요. 근데 신고로 설립한 직장조합은 그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업자가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 이 질문도 질문 잘 뜹니다. 해서 보시고요. 3번 통과하시고 4번입니다. 4번 조합이 공동으로 할 때 등록사업자 소유토지는 이용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인데 그런데 그 사업자 토지가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5번입니다. 공동으로 할 때 이 사업자는 조합한테 시공사 책임이 있습니다. 뿐 아니고 입주 지연 배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아직 조합편에서 보실 모든 책임이 다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시험에 꼭 조합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합편에 관한 문제를 또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6번 문제죠.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조합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1번 보시면 조합을 설립할 때는요. 관할 시군구청한테 인가받고 해산할 때도 인가받습니다. 맞습니다. 1번. 2번 보시면 그런데 국민청에 우선 공급받는 직장조합을 설립하자는 설립 신고하더라. 이 신고한 조합은요. 해산 변경도 신고합니다. 그래서 2번도 같이 보십시오. 자, 조합을 설립인가 받을 때는요. 건설대지의 80% 이상은 일단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설립인가는 80%, 사업할 때는 100%입니다. 원칙은 설립인가는 80%,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100%가 원칙이다.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맞고요. 4번입니다. 조합들은요. 건설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번이 맞습니다. 그 수는 최소한 20명이죠. 그래서 5번에 50명이 아니고 20명 이상이죠. 5번에 X가 된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오른편에 8번 문제를 갑니다. 8번 문제 갑니다. 8번 문제. 자, 저기서 무엇이냐? 1번입니다. 지역과 직장 조합일 때는요, 입주자 모집할 때도 별도로 관할 신고한테 신고하고 모집한다. 1번은 맞습니다. 보시고요. 2번 하면, 신고를 하면 15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 통지를 해줍니다. 보고요. 3번 액수네요. 자, 모집할 때는 최초는요, 경쟁 입찰이 아니죠. 공개 모집을 하죠. 그래서 이제 3번 지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근데 4번처럼요, 최초 모집 이후에 이제 결혼 추원하거나 미달된 분 재모집을 할 때는 그때는 선착순 모집을 할 수가 있다. 해서 4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또 보네요. 조합원들은 탈퇴가 사바시고 탈퇴를 할 수 있다 합니다. 탈퇴하면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재명된 조합도 역시 환급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잘 봐. 그 18번 문제가 신설되었으니까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8번 문제 별표도 하십시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문제 갑니다. 9번 문제. 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에 어결 증명서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단 전체로 볼 때는요. 전체는 4분의 3, 4분의 3. 각 동에서는 과반수, 과반수 결이죠. 연에 해당 동을 할 때 그 동 전체에 3분의 2, 3분의 2. 그래서 빈칸은 3분의 2, 3분의 2.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시고요. 그 밑에 10번 문제를 또 가보십니다. 관할 시군구청장의 인가받을 설립하는 리모델링 조합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은요. 그 결의에 반대한 자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다. 권유는 싫다. 싫다고 버티면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1번 질문 딱 보시고요. 2번입니다. 자, 이건 다음 주에 배우실 건데 국가나 지방은요 그들 소유 토지를 팔 때 조합한테 우선 매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 다음 주에 배우십니다. 그래서 공유지 등을 팔 때 조합한테 우선적 토지를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점 맞습니다. 보시고요. 3번 점부터 한번 보시고요. 4번 보시면 한번 보십니다. 시군구청장은 조합원이 뭔가 잘못해 그러면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가권자인 바로 시군구청장이 설립인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4번 맞습니다. 다음이 5번 X네요. 회계 감사를 실시하면 감사 끝나고 나서 15일 안에 그 결과를 시군구청한테 통보를 한다. 해서 15일 또 시군구청한테 통보한다. 5번 지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해서 보시고 이제 11번 떠볼까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입니다. 주화번은요. 자, 우리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주화번은요. 임차인은 절대로 안 됩니다. 소유자들만 주화번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X가 되겠습니다. 임차인들은요. 주화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요. 공유자면 대표 한 명만 주화번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X입니다. 보고요. 자, 우리 변경인가, 변경인가 신청을 할 때도 대지 80% 확인서를 계속 봅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맞습니다. 설립뿐 아니고 변경되어 칠 때도 80%의 확보 동의서가 있는지 다 본다는 것이죠. 이 맞습니다. 그 다음이요.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에 동의자로부터 건물을 매입했다 할 때 역시 동의자로 간주가 딱 되어진다. 합니다. 3번 지문도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 결혼 충원하거나 추가문집 할 때는요, 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 1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맞다 보십시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추가문집 승인 등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5보십니다. 자, 탈퇴 등으로 충원 등 할 때에 보시면 요건 판단할 때는요,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당시로 소급해서 판단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해서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11번도 좀 어렵지만 보십시오. 자, 12번을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십시오. 이번에 결격사유 통과합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 조합원의 교체 가입할 수 없다가 원칙이죠. 근데 할 수도 있는 경우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추가 모집이죠. 추가 모집할 때 최초 건설 계획 세대수 그 범위 내에서 수가 제한 받습니다. 충원도 충원이 되어 결혼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충원할 수 있다 해서 1번 점에 서죠. 충원은 그 발생한 범위 내에서 또 추가문집 또 계획 세대수 범위 내에서만 추가문집 하시다. 그래서 수의 제한 받습니다.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X 되겠죠. 보시고 2번입니다. 2번 지역과 직접은 설립 인가 받은 이후 추가문집 할 수 없다가 원칙이다. 그래서 원칙이 나왔습니다. 2번 지문 맞는 이번에 맞네요. 맞고요. 3번 보시면 추가 모집에 관한 성인 신청은요 사용 검사가 아니고 사업계획 성인 신청 전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용 검사가 아니고 사업계획 성인 공사계획 성인 신청 전까지 추가 모집 성인 신청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 되겠습니다. 보고요. 자, 추가 모집 성인은 전부 다 시군구청에서 모집 성인하기 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가 되겠네요. 되고요. 5번에 충원 사유 중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 지위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서 그래서 공사 착수하거나 이유는 양도할 수 있다 해서 사양탈변문에서 양도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 양도는 할 수 있다 해서 5번 지문 인정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 됩니다.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오른편에 갑니다. 15번 가볼게요. 오른 것은 무엇이냐? 기출 저번 시험 문제였습니다. 보십니다. 전용 85제곱미터 미만짜리인 12층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정축합니다. 할 때 보시면 자 3계층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15층 이상만 3계층,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만 할 수가 있으니까 3계층 갈 수가 없습니다. 1번 지문 X 되겠죠. 12층짜리는 2계층이고 15층 이상 되어야 3계층으로 갑니다. 1번 X입니다. 보시고요. 2번 보시면 조합이 리모델링을 한다 할 때는 전체의 75%, 각동의 50% 했었죠. 그러니까 전체의 전원동의 필요 없습니다. 이건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때 전원동의지 조합이 할 때는 공사할 때는 전체는 75%, 각동은 50%죠. 그래서 2번 지문도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국민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한다. 리모델링은요. 평수 불문 전부 다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조합 리모델링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은요. 평수 불문 전부 다 설립 인가를 받지 신고 리모델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X가 되겠고요. 다음에 4번 보시면 리모델링을 대수순할 때는 15년 필요 없죠. 10년 경과 또 정축할 때가 15년 되겠죠. 그래서 대수순인 것은 10년 경과 필요하다. 15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X가 되겠고요. 5번 맞네요.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하러 갈 때 다시 행여가 허가받는다 해서 어버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조합편의 사업주택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갈다가 넘어가시니까 주택건설 사업의 절차가 나오네요. 그래서 포함해서 일요일 날 요 뒤에 이 법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아침에 10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요 일요일 토요일 친구 만나신다 뭐 술 마신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휴가 안 되시고요.
무조건요. 예, 술, 멀리, 친구 멀리. 무조건 2개월 딱 10만, 7만 딱 주라 하시면요. 여러분들 그 뒤에 당당하게 입장 딱 하시면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가서요. 100만 원씩 술을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시간들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일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